자, 요 이론을 하나 아셔야 돼요. 이런 종류의 공을 쓰실 때는, 내 공과 저 공이 조금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고, 나는 중상단 당점으로 치는데, 똑같이 2분의 1 두께가 맞는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짧아져요.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칠게 아니고 이렇게 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짧아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짧아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느리게 치는 거예요. 세게 안 치고 느리게. 느리게 쳐야 돼요. 어차피 느리게 쳐도 안 맞을 것 같으면 쿠션에 맞으면서 힘이 한번 좀 생겨서 맞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왜 빠르게 치지 않고 느리게 쳐야 하냐면 빠르게 치면 여기에 딱 맞았을 때 맞고 나서 얘가 이게 돌죠. 그러면 원, 투 쿠션이 비교적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쓰리 쿠션으로 향하는 이 구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얘는 이거를 가지고 좀 있어요. 왜냐면 원, 투가 가깝기 때문에 이쪽 왔을 때도 얘는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아 있으면 뭐예요? 자꾸 절로 가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휜다고.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막 벌어진다. 그래서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느리게 치면 원, 투 맞고 이게 느리게 쳤기 때문에 이렇게 돌지 않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면 그냥 얘는 일로 굴러가면 이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빠른 속도로 치게 되면 공이 어떠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빠르게 친 거랑 같은 두께가 맞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절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치는 세게 치면 안 돼요. 가끔 저는 세게 쳐서 그거를 짧게 만들라는 그렇죠. 짧게 만들고 그걸 싶을 땐그 방법을 써요. 쓰면 되죠. 네. 근데 길게 만들려고 하면은 세게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세게 치면서도 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점을 내려서 쳐요. 보세요. 당점을, 하단 당점을 주고, 쟤를 밑으로 그러면 내려오려는 성질이기 성질이 때문에 길게 세게 쳐도 오게 할 내려오려는 수 있어요. 성질이 근데 이 방법은 왜안 좋냐면, 하단 당점을 주고 얘를 세게 치잖아요. 그럼 두께가 두껍게 맞으면 여기서 이렇게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위험한 방법. 그거는 저는 가끔 붙어있을 때 예, 붙어 있을 땐 그렇게 써요. 치면 예, 그렇게 좋은 그럼 튀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원래 그거 잘 모르고 치는 자기 튄다 튄다 하니까 누가 알려주더라고. 밑을 살짝 주면은 덜 튄다고. 그 이유가 자, 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상단 당점 주고 치면 상 맞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단 당점 주고 치면 딱 맞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하단 당점에 의해서 이렇게 끌리는 거죠, 오히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잘 알려주신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런 걸 모르고 치면 계속 엉뚱한 데로 공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자세 잡으세요. 이것도 허공에다 치는 연습을 하나, 둘, 쭉 이렇게 했을 때, 길게 연습했을 때 실제로 공을 치면 요 정도 내리를 칠 수가 있어요. 허공에다 길게 연습해야, 왜냐면 공에 무게가 있고 충격이 있잖아요. 허공에다 길게 연습해야 실제로 공 쳤을 때 겨우 요 정도, 반 정도 밀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짧게 하잖아요. 그공 부딪히죠? 충격 반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이렇게 조금 보기. 맞게 못 친다.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길게 맨 허공에다 연습할 땐 길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많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착해서 이살 때문에 꽉 잡은 건 아니지만 살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미끄럽게 다니긴 하지만
놀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꽉 잡은 것도 아니고 대충 뭐 근데 비틀어 치는데도 잘 맞네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지금 대충 반듯하게 연 어차피 연습이니까 맞고 안 맞고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